8회. 자, 65번 156페이지네요. 156. 자, 지역자본시를 쓰래요. 1. 지역자본시를 쓰는 특광도. 맞아요. 목적세. 맞고 특광도가 주인이에요. 지자로 시작하는 거는. 자, 2번. 지역자본시를 쓰러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역자본시를 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자원.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된다. 요거는 재산세와 함께 병기고지하는 세금이죠. 병기세. 그래서 이해도 똑같아요. 이해가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죠. 이해도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소액 징수면제. 2,000원 미만 재산세랑 같이 간다고요. 병기세니까. 자, 3번.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뭐다? 특정 부동산이에요. 특정 부동산. 자원은 자원이라고 나와요. 특정 자원. 자원은 아까 신고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와 지방 교육세는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틀렸어요. 이에는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 안 하면.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뭐는 안 붙는다. 지방 교육세는 안 붙어요. 가산세가. 그래서 멋담시 틀렸다. 지방 교육세. 요에는 부가세잖아. 예, 부가세는 가산세가 없어요. 무신고. 그러나 납부는 붙어요. 납부불성시는 붙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육세를 지워야 되겠죠. 그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그래서 65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중요한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는 안 붙는다. 자, 그 다음 66번으로 들어가자고요. 66번. 다음 중 국세 또는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시기네. 성립시기. 취득세는 취득할 때. 60일은 신고기한이죠?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60일을 지워야 돼요.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죠. 6 하나. 7 하나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7 하나는 주민세 재산분. 재산분 주민세가 7 하나예요. 주민세 재산분. 6 하나로 수정해야죠. 그 다음 예정은 이거는 확정을 얘기하는 거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12월 말. 그러나 예정은 뭐다?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이 발생한 달에 언제 성립한다? 말일. 어쩌고저쩌고 해서 말일. 예정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확정신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정은 그 과세표준이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날 성립한다고요. 앞에는 뭐 모르더라도 예정은 말일날 성립해요. 그런 다음에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2개월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성립식이니까 말일, 2개월은 신고 기한입니다.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본세랑 같이 가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 같이 성립합니다. 부가세는 본세 따라다니잖아요. 그다음 66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네. 본세랑 같이 가죠. 자, 그다음 67번.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떤 말만 들어가면 사실. 잔금이 끝났다는 거죠. 각각 취득한 걸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이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다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4개가 나왔네. 원시를 물어봐요. 승계를 물어봐요. 승계만 과세합니다. 원시는 과세 안 해요. 4가지는 항상.
승계, 원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쭉 읽어보고 주체구조 네 번째 줄 가설한자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주체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맞고. 자, 그 다음 3번은 주택법 정비법 등등에 따라서 두 번째 줄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거죠.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면 누가 내는 거예요. 네 번째 줄 조합원.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그래서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토지부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조합원에게.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조합이. 자, 그 다음 4번. 상속받았네? 그럼 원칙은 상속받으면 누가 내는 거야? 상속인 각자가. 절대로 취득세는 지분이 가장 큰 자, 주된 상속자 하면 안 되죠? 이 지분이 가장 큰 자는 어디에서 쓰는 질문이에요?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도 원칙이 뭐다? 상속인 각자가 내죠? 그러나 신고를 안 했다, 등기를 안 했다, 둘 다 안 됐을 때는 재산세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된 상속자, 지분이 큰 자. 그래서 이 주된 상속자는 재산세 지문이에요. 그래서 4번은 답이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5번 외국자가 들어갔죠. 차량기 기장비 선박 항공기 하나다 네 가지만 수입하잖아. 어떨 때 직접 사용 또는 대여 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할 때는 수입하는 자. 5번도 적어요. 판매 목적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 그러면 안 돼요. 실수요자인 승계 취득자가 납세의무자라고요. 판매 목적은 절대 수입하는 자 그러면 안 돼요. 수입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수입하죠. 그럼 수입 자동차는 세금이 없어. 우리가 내는 거야. 한 번만. 실수요자인 승계 취득자 어떨 때만 수입하는 자가 된다.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할 때만. 그러나 판매하기 위하여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8번으로 들어가자고요. 다음 중 등록면허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등기는 순위보전하는 거죠. 부동산을 채권가에게 아니라 뭐다? 부동산가에게 첨분해드리고 가처분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죠.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이죠. 1번 2번이 뒤바뀌었네. 가처분 채권 금액. 그 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을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부동산가액에 천분해둘 맞네. 그 다음 4번은 말소. 말소는 무조건 뭐다? 건당 6천원. 그래서 4번 틀렸네. 말소 등기는 건당 6천원. 설정 등기라고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풀 때는 설정인지 말소인지. 그 다음 전세권은 맞죠? 말소는 건당 6천원. 전세권 말소. 그럼 옳은 게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응? 몇 번이 옳아요? 3번 옳잖아. 그 다음 5번도 옳잖아요. 그죠? 옳은 게 두 개네. 두 개.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몇 번 몇 번이 옳아요? 3. 아, 근데 3번이 틀렸잖아요. 보존등기잖아. 보존등기는 부동산가에게 소유권 보존등기잖아. 원래 취득세는 몇 프로예요? 2.8.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보존등기든 이전등기든 1을 빼는 거죠. 0.8로 갑니다. 1000분의 2 하면 틀려요. 뒤가 틀렸네요. 1000분의 2이 아니라 1을 빼고 뭐다? 1000분의 8이 돼야 돼요. 8이. 그래서 1번이네요. 몇 번만 옳아요? 5번만. 5번만 옳은 거라고요.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은 취득세 2%를 빼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죠. 자, 60.
9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중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것 딱 몇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가 딱 있죠? 국, 외, 공, 팜, 법, 검증. 이 여섯 개는 언제나 뭐다? 믿어주니까 사실상. 그래서 과표를 언제나 사실상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가요. 나머지는 전부 시가표준액. 딱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나머지는 1번 검증 믿어주죠?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나 2번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안 믿어줘요. 어떻게 간다?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그래서 주택거래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가 없다고요. 신고가 이루어지는 건 뭐다? 신고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나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베끼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쭉 읽다가 부당행위. 그러니까 부당한 거래이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못 써요. 항상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쓴다고요. 자, 그 다음 화해, 포기 이런 것도 사실상 취득가액 못 쓰죠? 못 쓰고. 자, 그 다음 5번은 조심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 근데 뒤에 뭐다? 무상. 그럼 무상은 뭐를 쓴다?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거래가액이 제로이니까 시가표준액을 쓰고 가액을 적고 가면 신고가액을 쓰고 비교하는 거예요. 결국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가 없다고요.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70번. 취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1.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이행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딱 밑줄 그어야죠. 조합원용이래. 조합원용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조합원. 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줄.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 아까 했어요.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맞는 지문.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법조문이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증여다. 그럼 증여받아도 취득세를 내야죠. 그럼 항상 계약일. 절대로 받은 날하면 안 돼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3개월 쓰면 안 돼요. 취득세 지문이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자, 그 다음 3번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거 사치성이죠. 원시는 물리고 승계는 승계 취득의 경우에도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이 골프장 회원제죠. 그죠? 이 골프장은 원시일 때만 중과하고 승계는 중과를 안 해요. 이 회원제 골프장 조심해야죠. 그래서 골프장을 지워야죠.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은 원시 취득만 중과한다고요. 승계는 중과를 안 해요. 그래서 이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은 조심해야 됩니다. 골프장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답이 3번이네. 자, 그 다음 4번. 4번은 토지거래 계약. 이게 제일 잘하는 게 여러분들이 4번이잖아요. 제일 잘하는 게 4번. 전이에요, 후에요? 전. 전.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허가 1. 쭉 맞는 거야. 60일. 신고 납부 해야 돼.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 1이 나와야 돼요. 후자가 들어가면 취득일이 나와야 되고. 제일 잘하는 게 양도세랑 똑같아요. 전은 잔금 지급이 무효잖아. 허가일, 해제일 이런 용어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 여기는 대수선이 들어가요. 건축하거나 대서선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90% 넘는 가격을 입증하면 뭐다? 믿어준다.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다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하면 믿어준다. 그래서 합쳐서 믿어주는 거예요. 중요 키워드는 뭐다? 100분의 90 넘게.
세금계산서 또는 매각차손 등으로 입증하라 이거지. 이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100분의 80 하면 틀려요. 100분의 90.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71번. 이제 등록면허세네. 옳은 것. 1번. 어떤 사유에서 그 등 무효 취소. 아침에 또 했잖아, 아까. 말소됐죠? 환급할 수 있다. 틀렸네. 없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환급 안 해요. 자, 그 다음 2번. 아까 첫째 시간 6천원 미만이더라도 얼마를 징수한다? 6천원. 3천원으로 한다. 틀렸잖아요. 6천원. 자, 대도시. 대도시에 내 필수적으로 수용되어 일정한 도시영업종. 도시영업종 법인 등기 및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도 3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인 등기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거예요. 여기는 법인 자본금 등기만 중과하는 거지. 부동산 등기는 취득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를 지우고. 자, 그 다음 4번.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만 중과한다고요. 취득세만.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중과 없어요. 그런 제도가 없고. 그럼 답이 몇 번이나? 4번밖에 없네. 옳은 거는. 자, 그 다음 올라가자고요.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 후 하면 틀려요. 등록 전. 전에 납부하는 거잖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이. 4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72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네. 1. 재산세 과세금제 소유권 귀속이 귀속. 귀속이 나오면 무조건 뒤에 지문은 뭐다? 세 글자 사용자. 딱 읽는 순간 1번이네. 자,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고지서가 날아가죠? 큰 자 1인 하면 안 돼요. 지분 권자. 큰 자 틀렸잖아요. 지분 권자. 자, 3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지자체 and 연부 and 무상 동시 충족됐죠?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매수계약자.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매수계약자에게 부과한다. 그러나 유상이라면 맞는 거예요. 지자체는 비과세니까. 유상으로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무상이니까 매수계약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유무상 딱 정리를 하고 갔어야 돼. 자, 그 다음 4번. 과세기준을 현재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입니다. 공부상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틀렸네. 자, 그 다음 5번. 공부상의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네. 그러나 사실상은 종종재산이에요.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했네.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이.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야. 종중이. 신고를 안 해야 뭐다? 공부상이죠. 제일 잘하는 거.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 안 하면 공부상. 그래서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73번. 다음 토지분 재산세 분리. 항상 분리는 뭐와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분리가 있고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고율분리. 합쳐서 분리과세라 그래요. 자, 1번. 1번은 뭐다? 목장용지네. 근데 도시지역 안에 있죠? 항상 안에 있을 때는 개녹. 맞네. 개녹. 분리과세입니다. 개녹 이외의 지역이라면 종합합산이에요. 투기목적. 개녹. 아니라면 종합합산. 자, 그 다음 2번은 임야인데 종중. 그 다음 공익목적. 역시 분리죠. 자, 그 다음 4번은 공장용지가 어디에 있어요? 시. 그럼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공정이지? 그러니까 범위 안에는 어디로 가? 별도합산.
아, 별도 합산이 아니라 공장이니까 분리과세. 그러나 산업단지 공업지역 외면은 별도 합산이에요. 항상 시의 공장은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공장이에요. 그러나 외라고 나오면 산업단지 공업지역 외라면 별도 합산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나대지잖아. 투기 목적 종합합산. 그 다음 고급 오락장은 분리과세죠? 4%짜리.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74번. 재산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거다. 1. 공시가격이 3억 초과 주택이네. 이 세부담 상한은 꼭 알아야 돼요. 재산세는 무조건 보다 150%입니다. 100분의 150. 그러나 주택은 달라요. 항상 주택은 서민들이 3억에 살잖아. 3억부터 출발합니다.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딱 암기하고 가야 돼. 그 다음 6억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그 다음 6억 초과 100분의 130.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그러나 주택은 3가지. 단 종부세는 건축물 빼고 종부세는 무조건보다 100분의 150.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3억 초과는 어디에 들어가요? 두 번째 들어가잖아.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이네. 100분의 150 틀렸네요. 그러나 이 지문이 종부세라면 맞는 지문이에요. 재산세. 자, 그 다음 2번. 납부할세액이 500만원 초과 45일. 물납이 아니라 뒤에 분할납부 500만원은. 자, 그 다음 3번. 재산세 과세기준 6하나.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죠? 일시에. 단 주택만 쓰는 거예요. 건축물, 토지로 출발하면 틀려. 1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달에 빨리 보내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나왔다. 2천 원 이하하면 안 돼요. 미만. 맞고. 자, 그 다음 5번은 원칙이 뭐다? 보통 징수. 절대 신고는 없어. 그럼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75번으로 들어가자고요. 다음 중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한동이잖아. 틀렸죠? 1구로 바뀌어야 돼요. 한동은 따로따로 봐요. 1구 겸용주택. 100분의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 나왔잖아요. 이 한동은 따로따로 봐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그냥 따로따로 보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이거를 1구로 고치면 맞는 지문이라고요. 따로따로 본다. 한동은 의미가 없는 거야. 한동은. 자, 2번. 군사시설 통제. 통제 제한이네. 통제와 제한 헷갈리는데 통제 비과세죠? 그러나 전답 과수원 대지를 제외. 제외한 토지는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다. 맞네요.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해요. 통제. 자, 그 다음 3번. 주택 여러 개네. 주택에 대한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액을 합산. 주택 그 자체는 절대 구분과세 안 해요. 땅과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합산. 이렇게 주택 그 자체는 절대로 구분하여 하면 틀려요. 합산. 통합해서 고지 세금을 매기잖아요. 합산하여. 시험장에 가면 구분하여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 4번.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 맞죠? 법정요건이 충족돼야 탄력세율 50%죠? 50% 앞에는 꼭 조심해야 돼. 표준세율. 앞부분이 나와야 돼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하죠. 5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불가피할 때만 적용한다고요. 자, 그 다음 5번. 재산세는 변기세인 지역자원취득세, 특정 부동산과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뭐다? 1천만 원 초과. 그래서 1천만 원 초과는 뭐다? 재산세만을 갖고 따진다고요. 그럼 뒤에 지문은 뭐가 나와? 물납. 물납 앞에도 조심해야죠.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그래서 천만 원 초과는 뭐다? 천만 원 초과는 재산세만을 갖고 따진다. 고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항상 도시지역분이 있다면 이거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천만 원 여부를 따진다고요. 있다면 제외하면 안 돼요. 이거는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포함한다고요. 있다면. 그래서 75번의 답은 틀린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 76번. 다음은 양도 물권별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이다. 맞지 않는 것. 아까 설명했죠? 1세대 1주택은 1년에 8%씩 공제해줘요. 고가주택. 그 다음 나머지는 1년에 물가상승률 3%. 3%씩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저 24, 최대 80, 나머지는 뭐다? 최저 10에서 최대 30. 그다음 물가 상승률을 8%, 3%, 3단, 8단만 알면 돼. 자, 1번은 뭐 팔았어요? 토지. 1년에 3%, 3, 3, 9. 9% 하면 이상하니까 최저 12에 이렇게 항상 양도 차이 가액하면 큰일 나요. 2번은 1세대 1주택 8단이죠? 8, 6, 48 맞잖아요. 자, 그 다음 9번은 3번은 토지다. 1년에 3%죠? 3, 9, 27. 자, 그 다음 4번은 토지네. 1세대 1주택이네. 그죠? 1세대 1주택이니까 토지 포함해서 뭐다? 1년에 8%. 그럼 8, 8하면 안 돼요. 최대가 몇 프로? 80%. 최대 8, 8은 안 나와요. 80. 그 다음 상가는 1년에 3%죠? 그럼 최대 뭐다? 30.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돼. 자, 그 다음 77.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거네. 1세대 1주택. 주택이야, 주택. 종부세 문제네요. 1. 1이니. 단독 소유. 공동 소유는 안 해줘요. 항상 단독 소유.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1주택을 소유한 것은 거주자를 말한다. 맞고요. 1세대 1주택자는 단독 소유로서 한 명이 하나. 자, 그 다음 혼인했다. 60세 이상. 동거복량은 몇 년이 들어가야 돼?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죠. 각각 1세대. 5년 동안. 자, 그 다음 3번은 과세표준. 주택에요. 3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을 빼죠. 1세대 1주택자니까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옆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3억이 꼭 나와야 돼요. 또는 합쳐서 얼마다? 9억. 이래도 맞고. 자, 그 다음 4번. 1세대 1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 연재 5년 이상 보유한 자. 5년 이상 보유. 5년 맞잖아요. 그래서 보유기간별 공제액은 주택분 종부세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다. 그럼 여기서 이중과세액은 뭐예요? 재산세를 공제하는 거예요. 재산세로 부과된 세. 이걸 공제해야지. 겹쳤으니까. 이중과세. 재산세를 공제한 금액에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맞네요. 그럼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온다고요. 이중과세가 뭐예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고요. 전체 종부세에서.
자, 그럼 정답은 5번밖에 없네요. 그죠?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다? 있다. 5번밖에 없네. 자, 78번.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네. 1. 1세대가 해외 이주 간에 2년 보유 안 따지죠? 세대 전원이 가야 되고 팔아먹을 때는 2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그럼 2년 이내에 팔면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양도일 현재만 나오면 안 돼요.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하나. 출국일이 꼭 나와야 된다고요. 양도일은 무한대야. 그러니까 출국일 현재 하나. 그러니까 결국 뭐다? 양도일 현재 하나라는 얘기예요.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거는 2년 보유 안 따져요. 2년 이내에 팔아먹을 때는. 자, 그다음 2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항상 양도일 현재. 따라서 양도 당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2년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양도일 현재. 그리고 3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옛날에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 4번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하나로 봐서 비과세한다. 여기 보세요. 이게 뭔 뜻이에요? 장기임대주택이 있잖아. 뭐 여러 개 있다. 그 다음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죠? 거주주택. 이럴 때는 언제든지 뭐를 먼저 팔아야 돼? 거주주택을 먼저 팔 때는 하나지만 몇 개로 뭐 두 개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본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팔면은 무조건 과세죠. 그래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틀렸잖아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를 먼저 팔면 무조건 과세예요. 그리고 본다 해놓고 이거는 오로지 2년 이상 보유 안 쓰죠? 이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요거 나머지는 다 2년 보유해야 되고 얘는 2년 보유한다 그러면 틀려. 반드시 거주주택이니까 2년 이상 거주하다 팔아야 비과세 받아요. 게다가 2년 보유인데 이에만 거주다 이거지. 해당하는 주택은. 4번이 틀렸네. 자, 그 다음 5번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통과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혼인했다. 혼인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5년. 5년 옆에는 뭐를 확인하라? 먼저. 그럼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그래서 7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네. 4번. 자, 그 다음 79번. 다음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맞지 않는 것. 비교 문제네요.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항상 동일하다. 여기까지 맞죠? 몇월 며칠이에요? 6하나. 그러나 주택 모두 150%다. 틀리죠? 종부세만 150%. 재산세는 150%가 없어요. 105%, 110%, 130%. 셋 중에 하나를 쓰죠? 모두가 틀렸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종부 재산세는 150% 없어요. 종부세만 150%. 자, 그다음 2번. 국가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2번은 어떤 지문이에요, 이거? 이거는 국가 재산이 아니라 개인 소유 재산이라고요. 개인 소유 재산을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면 세금이 없죠. 그러나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면 개인 소유자는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거는 개인 소유 재산이다. 어떻게 사용해요? 무상. 그럼 개인 소유자는 재산세가 없죠. 비과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상으로 출발하면 부과한다. 바뀌어요.
자, 그 다음 3번. 주택 외 건축물이네. 주택 외 건축물. 분리, 별장은 재산세만. 그리고 초과누진 맞고, 초과누진술로 고 맞고,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맞죠? 그래서 세 가지는 재산세만 과세하는 거예요.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과표를 산정하나 종부세는 뭘로 산정한다? 용어가 공시가격. 지방세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왜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쓸까요? 종부세는 토지, 주택만 과세하죠? 건축물은 과세 안 하잖아.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은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토지가액과 주택가액을 공시하잖아요. 공시가격. 자, 그 다음 5번. 재산세, 종부세 모두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부담 상한, 분할납부와 물납 규정이 있죠. 그죠? 맞잖아요. 그럼 답은, 틀린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80번으로 들어가자고요.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네. 뭐 따질 때 필요하나요? 보유기간.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자, 1.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 예외적으로 뭐다? 세율 적용시 피가 붙을 수 있죠? 여기 보세요. 원칙은 상속개시일이죠? 어떨 때? 세율 물어볼 때, 장특공제 물어볼 때 피가 붙을 수 있어요. 세율은 무조건 피가 붙어. 그러나 장특공제는 무슨 상속을 받았을 때만, 그냥 상속이 아니라 가업상속, 그럴 때는 피가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양도세에서 피가 붙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상속, 세율, 피. 장특공제는 상속개시일이죠. 상속은 상속인데 가업, 보유기간을 늘려줘야 되잖아. 피, 두 군데만 붙는다고요. 정리 잘 하시고. 자, 그 다음 2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그죠?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절대 2번 지문은 대금 완납이라면 틀려요. 완성, 확정된 날. 자, 그 다음 3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중 약정일보다 빨리 받거나 늦게 받거나 양도세는 절대 약정일, 계약일 쓰면 안 돼요. 양도세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즉 실제로 주고받은 날. 절대로 양도세는 약정일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실제로 주고받은 날.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맞죠? 그러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할 때는 사실상 사용일. 즉 빠른 날. 맞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 5번. 아, 둘 중 빠른 날 맞잖아요. 자, 그 다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수로부터 증여. 5년 이내.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2월과세. 항상 2월 과세는 증여자 기준이에요. 증여한.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나요? 3번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했고 마지막 하나 더 풀게요. 9회. 9회 피세요. 9회. 오늘은 9회까지 풀고 수업 마칠게요. 9회. 다 풀어보셨어요? 안 풀어보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분 시간 드릴게. 9회. 그거 풀고 오늘 수업 마치자고요. 자, 20분 동안 천천히 풀어봐요. 마지막 문제예요. 답 보지 말고 풀어요.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그럼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럼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몇 개나 맞출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9회.
9회 잘 찾아요. 못 찾으면 3회 풀어요. 9회.